있으면 그때부턴 그냥 냅다 덤비고 본다고. 아줌마, 아줌마 한 입만 딱 한 입만 대봐. 한 입만. 나 지금 못 먹으면 이성을 잃을 것 같단 말이야. 아줌마 한 입, 아줌마 한 입. 그냥 빼지 마봐. 아줌마, 아줌마, 아줌마. 그런 거 아니야. 아줌마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. 한 입만. 어, 아따. 얼른 가. 나 옷 다 버렸어. 발로 힘껏 누르기, 요요 필살기를 이용해 한 조각을 더 얻어낸 별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흔적까지 다 먹고 다시 달라고 조른다. 뭘 이 앞에서 못 먹겠네요. 못 먹어요. 와, 식탐이 워낙 많아 남 먹는 꼴은 못 본다는데 아주머니가 잘 익었나 고추 하나를 따먹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 별이. 아주머니도 계속 뭘 드시네요. 그리고는 귀엽고 맛을 보고야 마는데 별아 그건 매운 고추인데 괜찮겠지? 얼른 됐지 그래? 저거 뭐가 맞다는 뭐가? 어? 매운 고추예요? 매운 고추예요. 네, 그냥 저 고추장 가져와요. 얘가 배불 때까지 그 살을 두고신 게 있어요. 먹어요? 네. 얼마나? 그때 한 뭐 한 살 정도 됐을 때 아주 시컷 먹으라고 이렇게 큰 데다가 갖다 줬는데 다 먹었어요. 다 먹고 원래는 이렇게 배가 터질라. 자유급식이라고 먹어도 그래도 많은 거죠. 네.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배 터져 죽을지언정 일단 먹고보자는 신념의 견공별이. 동물농장에 출연할 만하네요. 지나가는 파리까지도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놈의 식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묶여 지낼 수밖에 없단다. 아이고. 그래도 비만견은 아닌 것 같아요. 활동량이 많아서. 그런데 별인의 집이 하필이면 휴가철 손님들로 붐비는 펜션이라는 게 더 문제. 그렇다 보니 늘 맛있는 저녁 만찬이 펼쳐진다는데. 저 냄새 어떻게 할까? 자, 이 순간을 놓칠 별이가 아니다. 아이고 같은데 적당해 보여. 태워 먹으면 안 좋아. 건강에 암 걸려. 못 참죠. 절대 못 참죠. 접시에 잘 구운 삼겹살이 놓여지자마자 별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냅다 먹기 시작. 내 거야 내 건데. 말릴 수가 없어. 너 보통 네가 별아, 너 고기를 씹니 지금 마시니? 순식간에 접수 위 삼겹살을 다 먹은 녀석. 야. 삼겹살은 무슨 물 마시듯 삼켜넘긴 별이의 엄청난 식성에 다들 놀랐다. 그 많던 삼겹살 어디 갔니? 어디 갔어? 우와. 여기 지금 소장 주면서 대장찜 왔을 걸 아마. 또 궁금하네. 3인분 정도 꺼서 저희가 놔뒀는데 네. 그놈 순식간에 뭐 10초도 안 돼가지고 막 한 번에 3개씩. 오, 보통 잘 먹는 게 아니네. 그 전생에 거지였던 것 같아. 거지. 이쯤 되면 더 들어갈 곳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별이 여기 와서 또 이러고 있다. 아이고. 아니 이 녀석아, 먹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라고. 그때 치킨 후라이를 빼서 날름 먹어버린 녀석. 오,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별이를 피해 자리까지 이동해보는데 소용없다. 초강력 자석이네 자석. 지금 휴가 때 지금 한번 즐기는 시간인데 여기서 먹는 게 맛있는데. 아저씨 저쪽 좀 봐. 저 뭐 있어? 뭐 있어? 저쪽에. 아이. 치킨 먹고 싶어지네. 야, 나 모르겠다. 그냥 모두 좀 더. 뭐? 뭐 하는 거야? 어이, 사장님 이거 다 먹었어요. 이거 언제 갑자기 풀려나가지고 뭐 했어 너? 응? 아이 죄송합니다. 이거 아우 어떻게 해 이거? 이 순간 주인 아저씨는 쥐구멍을 찾고 있다. 하지만 사고뭉치 별이는 아직도 입맛을 다지고 있다. 아 치킨 그 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다. 아 치킨 속살이 좋았는데. 한 번만 왔다 한 번 가서 뭐 쓰레기 뒤지지 손님 상에 그냥 덤비지 막 이러니. 아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주 속상할 때만 해요. 원래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별이 2년 전 아는 사람에게서 데려와 이곳에서 풀어놓고 키우려고 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별이의 말릴 수 없는 식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지 벌써 20여 개월. 아휴,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을 잃고 심지어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먹어대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.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먹는 생각뿐인 별이. 오늘 밤도 피자, 치킨, 삼겹살 생각에 별이는 잠 못 든다. 잠 못 들어. 하늘에 웬 보름달 빵이냐? 어느새 또 날이 밝았다. 펜션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인 가족은 휴가철을 맞아 요즘 1년 중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. 그렇게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자, 박이죠. 우리 별이는 뭘 하나 봤더니 어? 어디 갔어? 별이가 사라졌다? 어? 분명 이곳에 묶여 있었는데?
관찰 카메라를 돌려봤는데 나가려는 녀석의 계속되는 몸부림에 결례야.